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가 재개봉이 되어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인데요. 쇼생크 리뎀션 영화입니다. 199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저는 나중에 이 영화가 명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명작이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20번 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이 영화의 원작을 쓴 작가가 스티븐 킹입니다. 스티븐 킹의 리타이어스와 쇼생크 탈출이라는 소설, 거기서 영화가 된 것이죠. 원래는 이 소설이 사계라는 디프런트 시즌즈라는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타이어스와 쇼생크 탈출은 사계의 봄에 해당하는 소설이고요. 이게 영화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스티븐 킹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명한 것들을 몇 가지 말해드리면요. 캐리가 있습니다. 캐리. 1976년도에 나온 캐리. 샤이닝. 1980년도에 굉장히 무서운 영화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스티븐 킹의 공포 소설이나 영화보다는 이렇게 인간성을 다룬 어떤 따뜻한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쇼생크 탈출만큼 좋아하는 스티븐 킹의 영화가 스탠바임이라고 리버 피닉스가 나왔던 1986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역시 아까 제가 말해드린 디프런트 시즌즈의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쇼생크 탈출은 봄에 해당하는 소설을 영화인 거고요. 스탠바임이는 가을에 해당하는 소설을 영화를 했는데 정말 두 영화 모두 명작이며 제가 20번 이상 두 영화 다 20번 이상 본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영화이고요. 무인도에 가게 되면 이 영화는 꼭 들고 가고 싶다. 이 소설책은 꼭 들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내용을 이제 스포일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이 프랭크 다람폰트 감독의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소설에도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은행가가 굉장히 차갑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 차가운 묘사를 어떻게 영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연출을 뛰어나게 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냐면 처음에 어둡고 노란 차 안에서 어둡게 화면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화면 전환이 되면서 법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되어서 법정으로 전환이 되는데 굉장히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단정하고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하얗게 화면 전환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연출로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콜드 페이스다. 근데 그 콜드 페이스를 차가운 얼굴을 하얗게 어두운 상태에서 하얗게 전환을 함으로써 굉장히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부분의 성격적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냥 소설을 모르고 본 사람도 굉장히 이 사람이 초반부에 굉장히 차가운 성격일 것이다. 라는 거를 예상을 할수 있게끔 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은행가 하면 굉장히 차갑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서도 그렇고, 연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을 굉장히 차가운 살인마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다람폰트 감독이 연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나중에 반전이 나오거든요. 영화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반전의 연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도소장을 엿먹이는지 굉장히 반전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영화 음악의 연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에 물론 소설을 원작이 좋기 때문에 영화도 좋았지만 음악의 연출이 굉장히 좋았죠. 중간에 모차르트 오페라의 피가로의 결혼에
편지의 이중창이라는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라는 곡이 영화의 중간에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부분은 정말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그 음악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출을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장면이 탈출 씬을, 탈출 씬 있죠? 팔을 벌리고 비를 맞는 그 씬이 굉장히 연출이 잘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컷도 그 태평양을 배경으로 멕시코 해변을 보여주는 그 파랗고 뭔가 자유스러운 그런 엔딩 컷으로 끝나는데 정말 멋있죠. 그래서 이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소설 원작도 명작이지만 연출을 잘했기 때문에 훨씬 더 명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의 연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앤디 듀프레인이 불륜을 저지른 와이프를 죽인 그런 살인죄로 영화상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로 쇼생크의 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그려지지만 나중에는 이분이 우리가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차도남, 도시 남자였던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분의 취미가 돌깎기입니다. 취미를 보면 돌깎기와 체스입니다. 돌을 깎고 다듬고 체스를 하는데 취미를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돌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체스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전략을 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미가 돌깎기와 체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머리가 좋고 전략가다라는 것을 이미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이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캐릭터에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미에 가지고도 나중에 소설의 결말을 유추해낼 수 있게끔 굉장히 소설가가 주인공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성격을 가지고도 결말이 예측이 가능하게끔 작가는 개연성을 부여를 해놓는 것이죠. 결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연성을 작가는 이미 부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 모건 프리머니 주연을 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했죠. 나레이션을 하면서 영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영화를 볼수 있게끔 소설을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석되게끔 나레이션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영화를 이끌어 갑니다. 보면 이 소설에 제가 스티븐 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적절하게 영화의 내용을 분배를 잘 해놨거든요. 보면은 처음에 앤디와 레드가 처음 만났을 때 레드는 담배를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울 거야 이러면서 신입이니까 제일 먼저 제가 울겠구나 하면서 담배를 거는데 지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레드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담배를 잃게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담배를 잃게 했지만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벅스톤에 가서 돈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잃었지만 끝에 가면 이 앤디 때문에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미상관으로 뭔가 대칭되게 작가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앤디는 어떻게 되느냐? 앤디는 처음에 법정에서 은행가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죄수로 됐다가 나중에 또 탈출하면서 은행에서 나오죠.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이 또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 작가가 정말 얼마나 적절하게 재미있게 딱딱 맞게 이렇게 해놨는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장 세뮤얼 노튼 그 노튼 교도소장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막한 소리 하죠. 자기가 법이란 둥 이러면서. 근데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죠. 그때도 그 경찰차가 쳐들어올 때 성경책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 보면 그 앤디가 사용했던
망치가 나오고 성경책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제물 로튼 역시도 성경과 성경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가가 그 적재적소에 재미있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물 로튼이 마지막에 성경책을 폈을 때 나오는 게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스티븐 킹이 굉장히 정말 소설을 잘 만들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브링크 나랑 본트 감독이 연출했기 때문에 정말 재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요. 영화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결말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소설과 굉장히 비슷하죠. 공직파지라든지 그런 소설처럼 이 쇼생크 탈출이 권선징악에 굉장한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소설입니다. 영화, 소설 모두가. 그래서 보면 그 간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벌을 받죠. 그런 것처럼 교도소장도 벌을 받고 그 총을 쏜 교도소장의 밑에 있던 그 사람도 벌을 받고 그런 것처럼 착한 사람은 나중에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을 정말 정확하게 나온 그런 소설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명대사가 많습니다. 소설로 치면 명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들 이 영화를 보고 하나쯤은 아, 나 명대사 한개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희망은 좋은 것이다. 레드, 호프 이즈 굿 이러면서 명대사가 있죠. 좋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명대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연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음악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결말도 굉장히 재밌고요. 명대사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영화를 20번 이상 봤지만 또 보라고 하면 또볼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명작이라고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이 쇼생크 탈출을 왜 적었을까요? 항상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냥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면 과연 이 작가는 무슨 의도로 이 소설을 썼는가? 무슨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뭐 굳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생각했을 때이 스티븐 킹의 의도는 그 당시에 미국의 범죄자들의 교화, 시빌라이제이션, 교화화가 되는가, 사회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이 오히려 착한 것 같고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경찰이나 교도소장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이 소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 사는 건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범죄자든 교도소장이든 그리고 교도소장에 빌붙은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람 사는 거다 똑같은데 뭐 니들이라고 다를까 같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자를 했다. 세상 사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 범죄를 저질러서 20년, 30년 후에 나오면 사회 적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것을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담은 것입니다. 범죄자니까, 니들은 범죄자니까 뭐 세상에 나와서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uman always have a second chance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그런 이야기도 담은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죄수지만 정말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라 할지라도 필요하다. 기회는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이 범죄자라고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굉장한 그 마지막에 속을 뻥 뚫리게 하는 그런 결말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영화를 다시 보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상은 권선징악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소설 속에만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 더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을 봄으로써 그나마 위로를 받고 그런 게 소설이 아닌가,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영화를 보고 와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영화 스탠바이 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고 깨달은 인풋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